솥에 보리 삶고 한 줌살 넣지 아버님 밥 푸고 공부리다 우리의 삶이 고추장 밥풀고 풋고추 등장해지고 물맛같이 어떤 뿌리밥 시절이 길이 꾸나 저 밖끝에 대바구리 꽁보리밥 담겼어 삼백업계 결국 그 무슨 시것도 허기진다 있지만 이르신 어머니 말씀 한마음 우리 꿈에야 오지 않아 내 시절이 길이 꾸나 고추장 밥풀고 풋고추 된장에 풀고 물맛같이 먹던 뿌리밥 아 행복했고 그 시절이 길이 꾸나 추억의 꽁단 뿌리 봐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저희 프로그램에 다 도전해 주시고 아니 어떻게 실버스타 코리아를 나올 생각을 하셨어요? 오늘은 작곡가가 아니고 예. 가수 담현으로 제 본명이 장담현인데 예. 가수 담현으로 나왔어요. 아, 가수 담현으로 나온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다 인기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선 무대 못 가려면 어떻게 하려고요? 만약에 갈 수 없는 것이. 아유 기도 선생님. 저는 그 입상보다도 정유성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저분께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. 예. 그 말에 내가 너무 와닿아가지고. 아, 정우 씨, 저는 그 우리. 형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. 예. 사실 제가 여기 앉아서 형님을 평가한다는 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형님의 이런 용기, 용기를 저는 높이 존경합니다. 예. 인기 작곡가이시면서 또 많은 가수들에게 곡을 주시는 선생님께서 네. 우리 프로그램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깊이 감동받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네. 선생님. 네. 예. 네.